이곳에 왜 왔냐면요. 네. 저는 아치마를 입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마요? 그럼요.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서 이제 갈아입어요. 아, 하나, 둘, 셋. 아치마! 아, 아치마가 생겼어. 2018년 윙즈윙즈 1화의 MC를 맡은 미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 설날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네네. 외모인 것 같아요. 설마! 떡국 만들기? 아니겠죠? 네, 맞아요. 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저 있어요. 진짜? 네. 선우 씨 언제 만들었어? 저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제가 민규 벤츠를 위해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넣어서 불러주면서 제가 불러. 이리 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저희가 팀을 나눠서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 그 팀을 나누는 기준은 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입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아 얘 아침이야. 나도 싫어. 오 얘 아침이야. 저희 팀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뭐 정했습니까? 네 도겸이 수고해. 네. 도겸이 예상하고요. 도겸이 수고해. 떡국을 아까 그러면은... 말했을 때 지금 네. 떡국 만들어본 적 있거든요. 아 만들어 보셨어요? 옛날에 엄마랑 같이 만든 거. 그럼 도겸이 왜 안 물어줬어? 아 당황했어. 맛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떡국 배틀은 네. 제가 맛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할거예요. 오늘 이 배틀이 네. 여러분 되게 장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상품이 걸려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안 사람 없죠. 뭐가 상품이 네, 네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든 좀 진짜요? 근데 기억이 많았는데 진짜 안 좋을 리가 있네요. 그죠? 진짜 안 좋을 리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 아마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할게요. 대결을 시작하기 앞서 네. 팀 이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팀 생각에 오케이 네.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팀이 되어주면 돼요. 그리 팀의 팀명은 상품 내 거요. 도겸이 수고해. 로즈컬 여러분들이 세븐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떡국 만들기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예. 떡과 육수는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떡국을 만들려면 그 외에 또 필요한 제품들이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재료들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 팀에 한 명씩 네. 단 30초 안에 고르셔야 돼요. 그 고르는 제품들을 무조건 네.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네. 팀에서 장 보일 사람을 정했어요? 우리 정한 엄마. 정한 엄마. 좋아요. 저희는 수고하는 가격이요. 불겸이. 불겸이. 이런 티. 세일 코너. 자, 3초. 시. 자. 우와. 싸우지 마. 여기 찾아서 여기. 아, 엄마 맛있는 거. 자, 고기 안 찾는 게 주. 여기 주. 시. 시. 아니 이게 재료가 두 개인 게 또 있거든요. 세 개인 게 없잖아요. 또 아쉬운 거 없어요? 마늘! 마늘! 마늘 필요하죠, 마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혹시나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네, 네, 있어요. 제가 또 색다른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코너죠? 바로 민규를 이겨라! 네. 지금부터 한 팀당 한 명씩 나와서 3,000,000 게임을 하시고 네. 오케이, 이기시면 네. 차지를 뽑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자, 참! 아. 참참참 와 웃어 아 나 저희 오늘 시간에 나왔어요. 오늘 시간 또 참참참하게 그렇게 잘합니다. 맞으세요? 오 아 좋아요. 자 오늘 시부터 성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참참참 오 아 민규 잘해. 참참참 나이스 나이스 참참참 나이스 오늘은 이 찬스 번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마늘을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찬스를 못 뽑을까 하고 그러는데 마늘을 뽑아요. 지금 마늘이 없어요. 마늘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아마 좋아요. 아 좋아요.
다음 게임 나갈게요. 로즈코치. 로즈코치. 오케이. 자, 준비. 디노 씨부터 성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준비 시작. 참참참. 아 반성구. 참참참.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차 중에 또 좋은 차 하나 더 있는데. 아, 네. 비교입은 이용권. 아, 아니 요리 좋아요. 좋아요. 저는 진짜 저거 갖고 싶어요. 민규 님. 형. 못 가져서 아쉽겠어요. 갖고 싶어요. 아쉽다. 민규. 자, 저거를 지금 나는 태훈이 형 거를 다 가지고 싶으시죠? 네, 네.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칭찬적 게임 한번 하시죠. 잠깐 말씀드리지만 민규 이용권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들어가시다. 네, 가지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끼리 요즘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게임을 합시다. 그 이름 대기 아무거나 장르 상관없이. 네. 한국 영화 하나 둘 셋 1987 끝까지 간다. 태극기 휘날리기. 1 2 택시 운전사 신감 있게 하모니 1 2 나 따라 살아야 돼. 자 아니 자 자 우진 2 3 땡 우진 탈락. 미 작 1987 하모니 강철이 7번 가기 택시 운전사 태극마 신과 함께 하루 남자가 사랑할 때 그거야 택시 운전사 택시 사이에 대표라 해줘 해줘 그거야 신과 함께 해줘. 이제부터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네. 제한 시간은 30분이에요. 오. 그럼부터 새로운 유행어. 지금부터 시작해. 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권지훈 1화 세븐틴 떡국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 두 팀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오늘? 이거는 식용유인지 식초인지 일단 요리를 하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용유 같아서 가져왔고요. 고추 그리고 참기름 설탕인 줄 아 소금인 줄 알았어. 근데 왜또 설탕 그리고 계란 김 자 그리고 육회 육회 아니죠 소고기. 자 이거는 무기 호박, 애호박, 이거 또 조셔야 간식. 네, 조셔야 간식. 이렇게 가져올게요. 떡 있고요. 또 이거는 밑반찬. 우리는 포인트는 국물이 너무 좋아요. 저희의 공략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스팸으로 간을 하고 있습니다. 스팸 떡, 햄 떡국만. 일단 저희 팀이 뽑은 재료, 정한이 뽑은 재료는 김, 만두, 계란, 계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떡, 파, 각종 소스들. 네. 네. 소금이라든지. 세일 코너. 자, 15초. 게임 무슨.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일단 너무 떨어진 분들이 있을까 봐. 네, 있습니다. 굉장히 잘 뽑았어요. 네. 어떤 재료를 뽑았냐? 네. 바로 떡국에 있는 재료들을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떡국에 있는 재료. 일단 달걀, 만두, 김, 고기, 만두, 햄은 정말 어디에다 넣어봤어? 그치, 그치. 맛있지. 근데 저는 뻔한 떡국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아, 뻔한 떡국. 누가 먹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맛있을 거. 그럼 일단 내가 이거를 조금만 내가 잘라주고 넣고 먼저 해야 되잖아. 내가 고기를 좀 먹고 있을까? 고기를 한번 일단 티형의 우리 디형의 형인데 이거 뭐예요? 형님 이거 좋은데. 어 전문가의 손길 하늘 맞아? 오 요리하는 남자? 요리남? 이색적이다. 이색적이다. 어 요색남 요색남.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떡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안녕 나 들어간다.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내가 고기를 한번 먹으면 어때요? 저도 한번 시켜봐도 될까요? 와 오늘 아니야 야, 너무 좋아. 그치 그치. 아니야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음식은 뭔로? 감이야. 어. 음식은 감이야. 어? 음식은 감이야? 감구로 하는 거야. 아, 우리 고기도 볶았어. 어, 지금 그래서 내가 일단 고기를 볶고 그 기름으로 계란을 하자. 오, 또 그렇네. 지난은 그 S쿱스랑 준이가 한 거 맡아서. 저도 계란 잘 깨져요. 이거 잘 깨서 이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 껍질 다 들어갔는데? 껍질 다 들어갔잖아. 시슬. 한 번 할 수 있죠. 저 이거 잘 못했네. 젓가락. 아, 나도 이거 잘하지. 같이 먹었지. 아니야, 하실 분 조심. 일단 이거 45도. 45도 하고, 아니야, 오버 안 할게. 45도 하고. 오! 오, 잘해, 잘해. 옛날에 그 케이크 만든 적이 있어. 케이크 만들면 이거 한 시간 더 하니까. 아니, 뭔가 준이 형 요리 잘하니까 멋있다. 내가 약간 수저로 한 스푼 정도. 그, 아, 됐어요, 됐어요. 어, 냄새 봐. 형, 먼저 물에 떡을 불려놔야지. 마늘 자, 지금 이제 원우팀은 지금 떡에 좀 이게 되게 지금 여기 같이 넣어서 양파 넣고 참기름 넣지 않아? 지금 멸치 국물을 내기 위해서 윤정환 하드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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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그거 먹어 먹어 어 먹어 야, 물 낮춰. 이거 봐. 와, 야, 진짜 물 낮춰. 두고 봐. 어? 고기 이거 재료 다 빼. 재료 다 빼? 양파 넣고 볶을 건데? 어, 양파. 이거 조금만. 아, 더 볶다고? 이거만. 더 볶다고?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간장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팸으로 간장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스팸이 이 햄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짜기 때문에 설탕 살짝 쳐. 양파 더 들어가. 설탕 살짝 치면 설탕? 내가 이게 간장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계속 끓여. 내가 껐는데. 살 것 같은데. 빼 이제. 그냥 넣어. 지금 이게 거의 소고기 볶음인데요. 네. 맛 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잠시만요. 도겸팀 소고기 볶음.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길었네 나 형 근데 또 넣어볼까요? 일단 여기가 힘이 있어요. 밍밍합니다. 불쌍 시즌 최신 나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해봤어. 여기다 고기까지 넣으면 간 더 돼가지고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우리 3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익었어요 형. 떡볶이?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러분 니에이저 한 손으로 계란 넣는 거 지켜봐주세요. 야 그리고 이거로 아, 이 팀 지금 벌써 떡국을 넣었나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 해서 안 건드릴 때 이미 됐어. 어, 됐어. 꺼. 됐어, 다 했어. 계란 로즈코치 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담을까? 빼고는 어, 다 넣어도 되고. 됐어. 김! 이따가? 어, 이따가. 어우, 좋은데? 데코 잘했는데? 이뻐! 파, 계란, 중국 음식 하면 어, 형 해줘. 중국 음식 해줘. 계란 하나밖에 없어. 너? 파, 계란. 계란. 계란 여기 있습니다. 안 돼. 아, 이럴 때 참 멋있어. 뭘 멋있어, 갑자기. 좋아해. 오 약간 오 아니까 아니, 형이 약간 이거 섞는 거 일부러 이렇게 많이 섞었나 봐. 되게 엄청 혹신하게 그거 이제 그치? 이거밖에 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때? 대사? 이거 약간 채 썰어가지고 어 그래 채 썰어서 예를 들어 약간 뭐 먹어볼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지. 그치 이거 허 뜨거. 좀 뿌려볼까? 그치? 네 이대로 이렇게 썰어놓고 이 팀 나눠버려. 간장이 필요한 건가? 아무것도 안 하지. 나긴 하는데 약간 그
쫄려 마음이야. 소금이 없어 그럼. 근데 우리 최대한 쫄려야 돼. 안돼 안돼 야 이거 그거 해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생으로 넣으면 안 돼. 자기야를 아저 저처럼 먹어. 그렇지. 아 생으로 넣어도 돼.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살짝 막 그럼 막 고정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맛있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없죠. 오, 짭조름해. 옆에 있는데요. 계속 가면 뭐 약간 비주얼부터 주고. 오, 아니 저 여기 있네. 한 번씩 맛보면서 해. 어. 아, 맛이 이상해. 가는 괜찮거든? 맛이 이상해. 저희 가는 이제 됐어요. 근데. 저희 떡국이 아니라 사물 곰탕됐거든. 근데 맛있는 데 참기름 넣으면 될 것 같아. 우리 만두 나쁘지 않아. 참기름수가 부족한 거. 그래? 이거는 내가 집에서 가져온. 집에서. 이거 사실 내 친구가 떡국 수다가 보내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만두 이렇게 넣고. 봐봐 얘 간장이나 소금 좀 넣어야 되나 한 거 봐봐. 내가 민규 입맛이 좋다고 진짜 봐. 싱겁진 않아. 여기서 간장 넣으면 안 돼. 소금 조금만 할까? 조금? 이거를 조금 더 넣어보자. 이것도 좀 간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게. 노른자 빼게? 어, 눈에 빼는 거 왜? 아니 노른자 익으면 부르지 않아? 어? 그래. 노른자가 익으면 부르지 않아? 노른자 색깔만 보여도 괜찮지 않아? 만두. 만두 두 개만 담그자. 만두 두 개? 떡이 좀 더 보여야 될 것 같아. 위에다 이제 국물을 살짝 빼. 국물 이제 그만 넣어. 자, 파리 뿌리셔 넣어. 어, 위에 살짝. 어, 있어 있어. 깔끔한 뒷정리도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어, 마셔. 야, 계란 넣은 거 여기 뿌려볼래? 어, 설렁. 그냥 이번에 그냥 저희가 찍어. 오, 진짜 똑같다. 아, 민규 씨 이제 1분 찬스 있잖아요. 김 뿌리기를. 아 맞네 형님 먹었어요. 김을 아주 기깔나게 뿌려주세요. 자, 1분 찬스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어, 좋아 느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역시. 야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1등이다. 아 이거 난 이 센스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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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알지? 아 이거 진짜 잘 먹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 네네. 너무 저도 기대가 돼요. 네. 말리하고 가려서 봤는데 네네. 너무나도 좀 맛있을 것 같아요. 떡국 하면은 떡과 육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근데 육수는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쵸, 그쵸.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부가적인 것들의 아. 방법에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조리를 했는지를 보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팀부터 먹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네. 가겠습니다. 민규 선생님 맛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분 다 오, 잘 먹어. 올려주는 고명을 다 먹었어요 지금. 야. 아 두근 두근. 아 지금 비 형 비형의 코. 어, 오 한 입 다 먹었어요. 국물도 가일랑 섞어서. 네. 오 캐논 먹고 있어. 국물이 맛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왜? 왜? 맛있나 봐요. 캐논 먹고 있어. 네. 자. 여기 넣었어요. 아 이런 맛이군요. 어, 어제 두 번째 팀인데요. 네. 이 팀은 네. 황태를 넣었거든요. 네. 아 황태 맛있겠다. 오, 황태. 황태를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퍼.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호박부터 먹어볼게요. 짤 거야. 어 호박. 아까 볶아서 넣어. 어 호박 좋은데요? 아. 좀 섞어서 섞는 게 중요합니다. 어, 와인 와, 와, 와인잔에 와, 있는 물까지. 야, 아 좋아요. 있어요. 와인. 뭐지? 물로 입 한번 해보시고. 저거 원래 물로 담는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맞지? 원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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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이. 간장 그릇을 잘했다. 이거 진짜 살짝 물면 약간 그런 게. 엄마 엄마 떡국 그릇이죠. 민규야 아들. 최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최면 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요리하러 오셨어요. 최면을 보세요. 안도도 짝짝짝하고. 밥을 너무 어색해. 네 마무리 물 한 잔. 자 간장통. 정말 근데 이게 네. 재료가 큰 차이가 사실 많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진짜 미세하게 다 달라. 미세하게 다 달라. 신기하다. 묘하게 다른 게 좀 신기하다. 정말 다른 거죠, 사실. 네. 식사평. 이 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떤 맛이었죠? 어떤 굉장히 어린이 입맛이 섞인 맛이죠. 아~ 조금은 네.
어른들의 입맛에는 살짝 아~ 멀지 않나. 아~ 생각이 살짝 듭니다. 신기하다. 네. 두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기를 볶을 때 야채를 같이 볶았죠? 네. 근데 간장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아쉬웠어. 그래서 저 팀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네. 혹시 떡 불려놓고 하셨어요? 떡이요? 네, 바로 넣으셨죠, 야채랑 같이. 아니요, 아니요. 그 물 끓다가 넣었는데 바로 넣네요. 사실 이게 그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떡을 불린 팀과 안 불린 팀의 차이는 안 불린 팀이 확실히 떡이 많이 쫄깃쫄깃하지가 않아요. 아, 불려넣고 끓인 팀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먹었고요 우선 네. 가장 떡국스러운 떡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맛을 떠나서 뭐 떡의 그 익은 정도의 상태 네. 또 그렇고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세 팀 중에 우선 첫 번째 팀을 탈락을 시킬게요. 네. 아, 벌써요? 자 이규 셰프님의 골라주세요. 선택. 자 3등. 3등은 고생하셨습니다. 고기 막 그거 있다. 아 정말 맛있었는데 이게 제 개인의 입맛에 취할 수 있어요. 1, 2등만 구경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것도 맛있고 저거 다 맛있었어 솔직히. 아, 어 위에 비주얼도 있었고 뭐 형이 여러 가지 심사를 따졌고 형 편하게. 1등은 상품 내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머니 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외식 상품권! 와! 그거 제일 대하시죠. 아 정말 떡국을 만들어서 새해부터 너무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에 너무 설레고요. 네, 2018년에 여러분들이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떡국을 보고 약간 가족분들 떡국을 드시면서 행복한 한 해 네,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준영... 상품 주셔서 감사드리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준영은 어땠나요? 준영 어땠어요? 떡국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고 뭐 앞으로 기회 되면 또 정한이와 한 대 부탁하고 한번 만들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래도 저희는 네네네. 2등이라도 일단 저희는 저희끼리 만족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등수를 떠나서 계속 네.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서 네 그래도 네.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떡국 만든 것도 처음이죠. 네 맞아요. 네. 우지영은 어땠어요? 추가로 칭찬했어요. 원래 요리라는 걸 안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죠. 오늘 어느 형이 되게 요리 뒷과정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아니요? 저요? 네. 이거만 수고해가 왜 조명 수능제? 네, 저희 팀 때 저희 팀이 이렇게 꼴등은 했지만 맞아요. 요리하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순위 이렇게 중요한 저희끼리 너무 잘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세 분이 떡국 만들기 나이트리 네 끝났습니다. 야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2018년 한 해 떡국과 함께 즐거운 2018년 건강한 2018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콘텐츠로. 아니 오늘은 진짜 잘했어. 알아. 그냥 깔끔했어. 그냥. 그럼 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럼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잉 세븐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규가 진짜 민규가 재밌다. 아 민규 왜 이렇게 민규 잘한다. 꺼내줄 수 있어. 꺼내줄 수 있어. 꺼내줄 수 있어. 혼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밀려난데 깊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꺼내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꺼내줄 수 있어. 이거 부드럽게 예. 가면 나 혼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밀려난데 깊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꺼내줄 수 있어. 꺼내줄 수 있어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꺼내줄 수 있어. 부드러운 이렇게 잠겨도 넌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좀 더 약간 들리게? 들리는 부드러움?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밀려난데 깊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잠겨도 넌 날 열어서 꺼내줄 수 있어. Good!